노래 난 남자도 장훈이 형 노래 잘 들어봤죠.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이 있는 이상한 선수가 이제 결승라인 오자마자 이렇게 일어나셔서 직벌을 내리잖아요. 네. 다른 선수들도 근데 그 트리코라 그러죠. 네. 그게 이제 그 숙였을 때 딱 그 몸에 맞춰진 거라 일어나 땡기고 이렇게 내리는 거라 그렇게 맞아요? 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또 지적해 주셨는데요. 예리하신데? 아 예리하신데? 사실 이 총체계 과학의 집합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경기복 슈트는요 이제는 과학에 적용이 되어 있어요. 서 있을 때보다 스케이트 자세를 했을 때 최적화가 되어 있는 그 경기복이거든요. 그러니까 일어나게 되면 이게 어깨하고 허리를 당겨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에 있는 이 지퍼를 바로 내리죠. 그래야지 몸이 편해지는구나.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는 나오자마자 모자를 벗고 앞에 지퍼를 이제 열게 되죠.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. 고글을 허벅지에 딱 끼고. 네, 그거는 진짜 멋있어요. 이상호 선수가 누구냐? 허벅지 안 들어가서 또 28인가? 들어갑니다. 여기다. 지금은 게임은 떨어져. 흐르고 흐른다고. 흐르고 그냥 흘러내리네. 이때 흐르는 게 지금을 듣고 믿으면 내가 보니까. 네. 아직까지. 대단하네요. 적도 쪽으로 가고 있다. 존경스러워. 네. 1843님. 선수들 몸 상태 이야기할 때 몇 프로까지 올라왔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도대체 70과 80%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? 몸 상태가 지금 70까지 올라왔어요. 자, 80까지 올라왔어요. 이게 얘기인데.